Hi everyone. 한국어 3단계. 오늘은 무엇무엇 아도, 어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 식사를 꼭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 식사를 꼭 하세요. 네, 뭐뭐 아도, 어도는 동사, 형용사에 붙어서 그 앞에 상태나 행위와 상관없이 뒤에 어떠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쁜데요. 바쁘다 할지라도 건강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꼭 하세요 할때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겠습니다. 네, 바쁘다, 아침 식사 그래도 하세요 라는 것보다 바빠도라는 표현을 써서 한 문장으로 쓰면 보다 세련된 또 원어민에 가까운 한국어 표현이 되겠죠.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Even if too busy, have a breakfast without fail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 봅니다. 업무가 많아도 자주 목과 어깨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업무가 많아도 자주 목과 어깨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네, 현대인들 PC 앞에 두고 업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목과 어깨 운동 자주 해주는 게 건강에 좋다. 이런 표현을 쓸때 많아도 뭐뭐 하는 게 좋다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어서서 이렇게 다니면서 목과 어깨 운동을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네, 뜻은 아시는 대로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Even if many walks, it is better to exercise leg and shoulder movement frequently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문 봅니다. 귀찮아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귀찮아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네, 살다 보면 좀 귀찮다, 번잡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건강검진만큼은 자신의 몸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잊지 말고 받아야 되겠죠. 이 경우에도 뭐뭐 하지만 귀찮다라는 형용사에 붙어서 귀찮지만 뭐뭐 해야 된다 하고 할때 이런 표현을 쓸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남자분들은 이렇게 자동차는 열심히 관리하고 세차하고 이렇게 하는데 건강검진은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젊을수록 건강검진 열심히 또 챙겨야 되겠죠.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Even if it is a hassle, you should get health checkup regularly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 복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 식사를 꼭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 식사를 꼭 하세요. 업무가 많아도 자주 목과 어깨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업무가 많아도 자주 목과 어깨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귀찮아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귀찮아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네,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바쁘고 업무가 많고 귀찮은 일이 있지만 또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 계획을 잘 짜서 잊지 말고 하는 습관 필요하겠죠? 네, 이제 귀찮은 아도에서 같이 뭐뭐 아도라는 표현 예문으로 기억해 두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 bye.